함께 가볼까? 네, 안녕하세요. 가볼까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들 좀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딱 휴가, 그 피서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자, 오늘은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의 스타스 캠핑카. 자, 뭐 최근에 뭐 트럭 캠퍼도 준비하신다고 하고 또 최근 뭐 또 하나 또 카운티 캠핑카로 새롭게 나온다고 했다고 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예전에 본 건가? 한번 카운티 캠핑카가 아닌데 이 차는 여기 계신가? 어이,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어이,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죠? 네네. 이거는 이 차는 오늘 소개할 차량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출고됐던 차고요. 네, 출고. 이번에 여름 휴가 가시니까 점검 받으러 들어오시니까. 아, 저, 아 맞아.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촬영을 했었던 차량으로. 네. 오, 지금은 무슨? 아, 지금 저기 그 캔박스라 그러죠? 예. 네, 지금 캔박스를 하나 제작해 보려고 지금 샘플 만들고 있는. 아. 자, 뒤쪽이면은 요 차구나. 네, 맞습니다. 어, 오, 카운티어. 네. 지금 예전에 보던 거랑 좀 달라졌어요. 전체가 화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약간 화이트로만 블랙이 약간 섞였었는데. 그렇죠. 많이 빠졌어요. 아, 지금 창문 쪽이 원래는 까만색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로 싹 바꿨어요.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몇 킬로 뛰고? 요거는 11년식에 18만 킬로인데 요거는 네. 일종 보통으로 가능한 15인승으로 제작된 차량이에요. 네. 탑승 같은 경우가 요거는 4인 탑승입니다. 4인 탑승에 시침도 4인까지 가능한.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야 스타스 캠핑카랑 인연된 지 오래됐어요. 그죠? 네, 참 오래되고 요즘에 문 닫는 데도 많다는데 여기는 아주 참 건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 확장 아까 뭐 트럭 캠퍼 뭐 저걸 또 테스트용으로 한번 네네. 하신다고. 네,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트럭 캠퍼 또 보겠네요. 아, 캠박스하고 트럭 캠퍼하고 아마 두 가지. 아, 캠박스랑 트럭 캠퍼랑 아까 좀 캠박스 테스트 한다고 했고. 네네네. 이번에 이 발판이 새로 생겼는가 봐요, 이거? 스텝이? 아, 요거는 그 어린이 보호차로 나온 차들한테는 장착을 못 하고요. 네. 일반용으로 나온 카운티들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달아놓은 거예요. 보기에도 네 편하죠. 편한 느낌이 딱 드네요. 네네네. 예전에 올라가려면 이만큼 올렸는데 그죠. 뭐 이런 풀캠퍼 이런 거 어닝 다 있는 거고 천장이 상당합니다. 지금 위에 태양광이 네 1600W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는 걱정이 없는. 그죠. 왜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도 여기도 7,800 이상이 저희는 배터리는 기본이 930으로 가니까 930 네. 인산철 930에 네. 위에 태양광이 1600. 네. 뭐 볼 거 없네요. 그죠. 네. 총수는 지금 정확하게는 355리터. 네. 퇴수는 198리터.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일반 괜찮은데 자꾸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시동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어요. 아, 무시동 에어컨을 했어요? 네네. 아, 원래는 캐리어를 달았다가. 그렇죠. 무시동 에어컨이 나오면서 캐리어를 철거를 하고 무시동 에어컨으로 다시 작업을 했어요. 야,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그죠. 아무래도 무시동 에어컨이면 네. 더 조용하고 굳이 뭐 인버터로 해가지고 변할 필요가 없는. 이게 그러면 12V? 네, 12V 전용입니다. 네, 전용으로. 네네. 우선 인버터를 안 쓰니까 우선 대기 전력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온도가 맞으면 꺼졌다가 켜졌다가를 해요. 자동으로요? 네네. 그럼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그 춥다 에어컨 아닌가 모르겠네. 아마 맞을 겁니다. 맞아요? 네네. 진짜 추웠는데? 그 네. 영하 5도까지? 네, 5도까지 떨어지고. 네네. 오. 요 부분도 못 보던 건데? 얘는 이제 열쇠로 넣고 돌리면 야외 네. 테이블. 안 보여주실 거예요?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이. 이상하죠, 안 보고 하면은? 제가 좀 말이 좀 버릇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크게 아 그렇구나. 난 뭔가 슬라이드식으로 쭉 나오는 건가 했는데 그걸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커팅을 해서 싱크대 안에서 자리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는 안 되는데 난 또 나도 모르게 연상을 그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아웃 갤러리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바로 전기 써서 여기다 커피포트나 뭐 TV 같은 거 올려놓고 쓰셔도 되니까. 야외에서 네. 이렇게. 네네네. 간단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주로 이제 밖에서 생활하니까.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부착을 하신 거네요. 네, 일부러 달아놓은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달아서 출고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렇죠. 이번에 한번 또 적용을 해봤다.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부 전기 이니코가 이렇게 있는 거고. 네. 요거는 새롭게. 아, 요번에 좀 바꿨습니다. 그죠? 없었던 네. 부분이죠? 네네. 요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죠? 그죠? 여기는 청수 주입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청수 주입구. 350리터. 네네. 이렇게 우위로 해야 물이. 역류를 안 하죠. 예, 역류. 편해지를 않는다는 거. 뒤에서 이제 큰 그림 보게 되면은 꼭 에어로탄을 보는 듯한. 자, 에어로탄이 아니고 카운티입니다. 얘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좀 더 시원하게 보이는 거죠. 네네. 가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 그래요? 예. 반갑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요 트렁크도 한번 봐야죠. 안 보면 또 서운하고. 아, 요번에는 좀 트렁크도 많이 키웠어요. 많이 깊어졌고. 네. 아, 네. 깊어졌네. 네. 저 안쪽으로 보면. 이게 한 1m 이상 들어가요. 한 1m 10 정도. 1m요? 네. 그리고 이쪽에 벤트는. 요거는 이제 무시동 히터를 교체하시거나 수리하실 때. 네. 예, 침대를 열고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열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훨씬 그러니까, 편해졌네, 그러면. 네, 수리성을 훨씬 이제 좀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요 밑에도 또 수납함이 캥거루 폭태처럼 네, 숨어 있습니다. 또 있죠. 네. 예. 이게 앞주머니 식으로. 네네. 좀 되게 더 지저분한 것들을 여기다 놓으면은 되겠죠. 그렇죠. 이 전고와 전장, 전포. 뭐, 이거는 전고는 한 2m, 한 20, 30 정도 나올 거고요. 예. 예, 길이는 7m. 폭은 2m 한 10, 20 정도. 여기는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인데 여기는 이제 그 SOG. 아, SOG가 들어갔어요. 네네.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아, 요거는 이번 차에는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실내가 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그게 또 각관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안에 보겠습니다. 네. 네, 사이드 스텝이 있으니까 훨씬 올라갈 때가 편하고, 고무나무로 있어서 포인트 볼 때도 편하고요. 예, 들으시죠? 아, 네. 야, 옛날이랑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네요. 네. 일단 이 부분이 제가 딱 들으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좀 이렇게 좀 슬림해졌어요. 아, 여기를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실 때 얘가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도 줄이고 폭을 줄이면서 등받이를 숙일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10cm 정도 줄였죠. 아, 네네. 그 정도로. 네. 뒤에 뭐가 있네, 근데? 아, 요거는 변환 침대를 낮췄을 때 올려서 쓸 수 있는 매트. 낮췄을 때요? 네네. 낮췄을 때, 아, 주무실 수 있게요? 아,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낮춰서. 낮추고. 아, 그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등받이를 제껴주면 돼요. 아, 이런 상태로 지금 이거 보조 침대, 네, 간이 침대, 그리고 싱크대 밑에 있는 스토를 빼서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시면 네, 되는 거죠. 아, 네. 이 스토가 지금 어디 있었던 겁니까? 아, 이거 전자레인지 밑에. 아, 전자레인지. 이 안에. 아, 여기는 이제 원래 배터리실이에요. 예. 예, 그래서 배터리 교체하시는데 여기에 장이 있으면 교체하시기가 힘들어서 여기를 공간을 주면서 여기다가 스토를 집어넣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그러면 아이 한 명, 성인 네, 한 명. 네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블라인드로 돼 있어가지고. 네. 좀 전혀 간섭이 안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리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원룸처럼.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위에는 뭐 많이 보던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상부장들이 네. 예, 있고요. 깊이는 한 40 정도. 40이요? 네. 그래요? 총 길이 기장은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로져 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아까 할 때 여기 통로가 네. 뭔 카운티가 이렇게 통로가 넓어졌냐 이거예요. 이게 좀 더 슬림해지고 여기가 넓어지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짝짝 쩍 벌리고 있잖아 지금. 여기가 지금 한 650 정도 나와요. 650이요? 네네. 에어로타운에서 뺄 수 있는 공간 정도. 에어로타운 그죠? 네네. 야 아마 이거를 그래서 위치도 바뀌었는데요? 아 네. 요게 위치를 바꿨어요. 그죠? 하이라이트가 네. 원래 저쪽에 있었고 요쯤에 저런 싱크볼. 싱크볼 있었는데 네. 야 싱크볼이 무슨 오 작게 일부러 아 요것도 주문 제작이에요. 요거만 35만 원. 아, 그래요? 네. 이것만. 네. 아 우선은 샘플로 하나만 우선은 떴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새롭게 뭐 디자인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네. 해가지고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훨씬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설거지 하고 있으면 한 분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일단은 제가 딱 들었을 때도 네. 여기가 넓으니까 네. 그냥 마음이 넓은 네. 뭔가 편안한 그리고 또 이 화이트에 오해 전체적으로 조명이 주는 예전에도 여기가 약간 가죽 같은 네. 약간 어두운 색이라 해야 되나요? 전에는 여기가 밤색으로 만들었었어요. 네, 이번에는 하이그로시로만. 하이그로시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상 좀 밝은 느낌. 네, 네.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꿨어요. 네. 아, 전자레인지가 여기 위에는 또 수납 공간이. 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서랍. 네. 네. 아, 요 상부 이쪽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오디오. 예, 오디오가 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무슨 아, 요거는 이제 자동 워닝 스위치. 자동 원인. 네네네. 여기는 이제 뭐 신발장 겸 예, 수납 공간. 네, 신발장 겸 수납장. 예. 여기다 신발 놓으면 네네. 되는 거고. 여기 바로 이제 화장실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네. 푸시도어로 화장실 욕실 있고, 맥스팬이 있고. 여기가 그럼 전기 네, 단자 설비에. 네네네. 여기는 다들 아는 메인 컨트롤 패널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아, 화장실 근데 이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열리는 거 네, 다 열립니다. 그러면은 수납 공간, 거울 밑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되고 조정식 변기가 있고 그리고 샤워를 지금 여기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아, 그럼 공간 충분히 되죠. 뭐 어떻게 대표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신장 네. 키 큰 분들까지 그래도 180까지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샤워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예. 네, 쓰시면 되고 여기 히터가 나오네요? 네, 여기는 히터 자리입니다. 밑에 여기 뭐죠? 못 보던 건데 무슨 저거는 옛날에 자개에서 쓴 격첩을 네, 포인트로 준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퇴수 게이지 이제 퇴수 드레인 하는 밸브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아, 거기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안에서 그냥 재킷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3명 4분 정도 준비할 수 있어요. 1870에 2m에 맞춰놓은 거예요. 1870에 여기가 2m요? 네네. 3분은 넉넉하게 주무시고요. 그죠? 네네. 4명까지는 4분은 좀 덩치 작으신 분들이면 가능하고 아, 저 녀석인가 봐요? 무시동 에어컨? 네, 맞습니다. 아, 예전에 좀 봤다 이거 소개했던 춥다 에어컨 상당한 파워가 있는 에어컨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5도? 네, 5도까지 내려가고 5도까지 내려가고 좀 있으면 막 되게 추워가지고 네, 맞아요. 추워요. 이게 40A 정도 먹는 역시나 실내에는 깔끔하다는 거 예전에 사용하던 요 매트 네. 화이트로 다시 그 중간에 한 밤색으로 한번 왔었는데 요거는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소비자님들 취향이에요. 네. 여기 그 깔맞춤이 되네요. 지금 벽면에도 아이보리로 되고. 네. 요 블라인드들이 예전에도 이거 사용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히터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 이건 에어컨입니다. 차 에어컨이요. 아, 에어컨. 순정 에어컨. 네네.
저 녀석은 뭡니까? 아, 저거는 온수매트 연결 커넥터인데요. 예, 지금 이제 테스트 하느냐고 저렇게 말아놓고서 돌렸던 겁니다. 아, 여기다 그러면은? 온수매트가 제공이 됩니다. 아,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요 차 같은 경우는, TV를 앞쪽으로 뺐고요. 여기는 그냥, 밖에를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훨씬 좋은데요? 네네. 옛날에 항상 막았는데, 그쵸. 밖을 이렇게 보니까, 좋죠. 뭐 비 올 때도 볼 수 있는 거고, 눈 올 때도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훨씬, 아이고, 시원해라. 그리고 여기다가도 테이블을 하나 달았었는데. 그렇죠. 사이드 네, 테이블. 테이블이 이게 운행을 하면 텅텅텅텅 거려요.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걸어놔도 풀리면서. 아.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깊이 만들어서 그냥 뭐 컵이나 이렇게 좀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저 뭉개구름, 저 나비구름, 저 토끼도 지나가네요. 어이, 저기, 캥거루도. 많이 보세요. 여기가 좀 전에 말씀하신 TV가 네. 있는 거고. TV하고 셋톱박스하고 이제 다. 셋톱박스는 어떤 용도? 스카이라이프입니다. 네,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이렇게 키워서 쓰시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뭐 우에 상부장은 네. 좌우에 다 있으니까 네.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네.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제작 비용이 6천만 원이에요. 아, 네. 이 옵션이면 거의 프로 옵션이니까. 그죠. 요거는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예. 네, 가격도 이제 자재값도 솔직히 많이 올랐고 뭐 더 아래로 만들어서 드리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배터리라든가 뭐 태양광 조금씩 그런 거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얘도 무시동 빼고 그냥 캐리어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옵션에서 뭐 조금씩 조정하시면 뭐 그 아래도 또 나오는 거. 네, 한 1500 정도가 더 네. 빠지게 되네요. 기본 옵션도 갖고는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요 전기 시설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네. 요거는 태양광이 이제 1600W. 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930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수는 350L. 350. 네. 오수. 오수는 거의 200L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거의 최대치 들어갔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인버터는 3.5kg 들어갔고 주행 충전기도 주행 충전, 한전 충전 다 60A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널은 각각 MPPT로 다 개별로 걸려 있고요. 패널 다 하나씩. 네. 오늘 진짜요.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좀 더 실용적으로 바뀐 카운티 캠핑카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 무다 잘 나으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무대 또 준비하고 계시던데 네네. 그때 또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